대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대구시의 대응은 아주 미흡하기만 합니다. 생산 기능이나 보건 복지 모두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7% 이상 14% 미만인 고령화 사회, 경북은 노인이 14% 이상 20% 미만인 고령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대구는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경제와 산업, 보건, 복지 등 네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과 복지 예산 비중, 빈곤율 등 29개 지표에 가중치를 둬 전국 16개 시도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구가 뒤에서 두 번째 15위였습니다. 경북도 11위로 역시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과 복지 수준을 따져본 생활활력 부문에서 대구는 11위, 경북은 12위로 하위권입니다. 경제활력 면에서는 대구가 15위, 경북이 9위로 나타나 소비도시 대구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대구의 경제활력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은 전국에서 노동 생산성은 가장 낮으면서 생산 인구 비중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대구는 도시가 늙어가면서 생산 기능은 약해졌는데 보건복지 환경마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력직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직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노인 여가 산업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